Yeah, shocking roar. 아, 안 살아요. Yeah, shocking roar. 근데 제가 항상 지금 옆에서 듣고 하는데 되게 속이 비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만 소리 나오고 여기서는 비어 있는 소리가 나요. 자, 아, 오늘은 정말 그 이 인기인가요 프로그램의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셨던 남돌입니다. 오늘 남돌이에요. 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원이 너무 많으세요. 이분들 저희가 많긴 하죠. 네. 일부러 의상도 약간 맞춰 입고 오신 건가요? 그간에 사실은 여자 아이돌이니까 이 정도밖에 소화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찐텐이에요. 이건 정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평가로 오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이스의 ROAR 그래도 진심으로 화이팅!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죠? 네, 당황하지 마세요. 네, 지금 보고 계시죠? 아, 당황하지 마세요. 아니, 발, 양말까지 벗으셔? 제대로 가시네. 나 노래방에서 양말 벗는 사람 처음 봐. 서울, 서울. 오. 오, 여기 잘 불렀다. 오, 예. 화면 뜯고 나오는 줄 알았어. 모리오 진짜 잘하시는데? 오, 소울. 퍼포먼스 타고 나시네요. 보통 실력자가 아니신데. 오, 감정이. 이거 뭐야? But watch out, I'm gonna get them dirty guys. Don't talk about it, forbid me love. Come on, down, don't care, don't do me a favor. 나온다. 없을 테니까. 예. 이제 내가 자유로워졌어.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그 감정이 너무 느껴져. 아! 감사합니다.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컨셉 또래 제왕! 갑니다, 더보이즈! 넣어주세요! 펜타스틱! Let's get it, come on! 내게 내게 오리라. Yeah, Mary, come on! 감동이었어요. 만장상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미니는 이 노래 이긴 가요! 와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남돌의 제왕 더보이스 분들 어서 박수 주세요! 더보이스! 아, 진짜. 네. 일단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둘, 셋! 베스트 더보이스! 안녕하세요, 더보이스입니다. 와, 이것도 이제 연습을 해야 돼가지고. 일단 메이민의 그 이 노래 인기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방송 당일 기준으로는 레퍼런스가 없어요. 아, 그쵸, 그쵸. 사실 선택하기가 어려운 네. 네,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뭘 보고 이 어떻게 뭐 출연을 결심하신 건지. 첫 번째 남돌이세요? 아, 네. 그쵸,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많이 찾아봤고 되게 너무 재밌어서 아마 아이돌 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봤을 때 예. 인기인가요인데, 네, 네. 저는 미민우 인기가요로 제가 잘못 봤나봐요. 인기가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뭐 인기가요랑 콜라보. 뭐, 콜라보 약간 뭐 하나보다. 네. 잠깐만요. 아, 에릭 씨는 얻어 걸렸어요. 두 명만 나올 뻔 했는데, 네, 세 명까지. 아, 이러면 좋아요. 아, 오히려 좋다란 마인드로. 일단은 그 공식 질문이 저희는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그 수능 보셨나요? 수능 봤어요. 저 봤죠. 벌써부터 난 진짜
호감도가 급상승해. 아 진짜? 요즘 최근에 제가 굉장히 그 어떤 아이돌 시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어 어떤 요즘 거예요? 아이돌 분들은 수능을 보지 않는다. 아 수능을 안 수능 미음씨가 많아요 요즘 친구들. 안 볼 수는 있어요. 안 볼 수는 있다 생각해. 왜냐면 아, 직업이 예. 이미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생에 한 번뿐인 수능을 아. 한번 보고 싶다. 전 심지어 수시를 붙었었어요 그때. 아 대학생 좀 특정 대학을 붙었는데. 예, 붙었는데 그래도 정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반장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the boys. 네. 옥수 형에는 네. 우리 예년부터 S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죠. 많은 그룹들이 Stray Kids. 네. S 붙이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쵸, The Boys는 왜 뒤에 Z가 굉장히 사실은 네. 문법적으로 되게 심기가 불편해요. 영어 잘하죠? 아 잘하시지. 저는 똑같이 잘 나왔고요. 현재 고3 모의고사 영어 문제들 리뷰를 담당하고 있어요. 제 채널에서. 저는, 예? 저는 집이 LA입니다. LA에서 왔습니다. Sorry, Eric.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Okay. 자, 일단은 여러분들 좀 친해지고 싶은데 일단 노래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노래를 듣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불쾌한 골짜기라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거를 소리에서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너무 시각적으로는 와 진짜 열심히 한다와 청각적으로 들리는 게 네. 너무 이제 갭이 큰 거죠. 그래서 부조화가 와요. 인지 부조화가 오면서 이거 일단 쇼츠 좀 따주세요. 저는 그래. 좀 다르게 생각해요. 상현 씨! 상현 씨, 네! 저는 이 표정과 이 감정에 나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고음 하실 때 제 심장을 울렸어요. 소울이... 아, 쏘! 네, 장난 아니었어요. 미드 3뉴 레전드였다는 거죠. 네. 에리 출신 봤을 때 어때요? 그 감성이. 본토가. 저는 이제... 본토 출신. 이제 일단 영어 발음이 조금 아쉬웠고요. 오, 그리고 네. 이거는 네. 영어 커리어를 영어 발음이 raw raw 아까 막 raw 아~ 이더라고요. 네. war 그건 조롱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 곡 이름을 저 어비분들하고 자주 곧 나락 가실 수도 있어요. 저 오늘부터 덜이에요. 저 살려주세요. 잠시. 전반적으로 상반된 반응이 되게 신선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1, 2, 3화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를 조금 띄워주셨거든요, 나름. 가능성 있다. 여기서 확 무너지네. 남 놀라우니까. 인정합니다. 이네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 자체가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희망을. 아니, 그러니까 헛된 희망이 아니라 헛된 희망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저는 미스리누님 제가 보면서 랩에서는 가능성을 느꼈어. 네. 랩에서는 랩 파트를 하는데 그 박자를 애초에 레이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자체가 레이백. 이 노래라는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를 해야지 이 박자 안에서 내가 이만큼 당겨도 되고 이만큼 밀어도 되겠다는 게 있는데 그거 자체를 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 이분은 죄송한데 강사 출신이에요. 말씀을 상당히 잘하시네. 아, 네. 뭔가 그렇게 딱 진짜 분석을 하려고 봤습니다. 너무 오늘 좀 적합한 평가를 들어서 다행입니다. 어째 제가 오늘은 좀 에릭 씨랑 선우 씨보다 좀 상현 씨한테 의지 좀 하고 싶네요. 같은 송파 출신이잖아요. 좋아요. 송파 어디예요? 은정. 저 지금 장지 금방 살고 있어요. 아, 제가 문정구 나왔다가 문정구. 그다음에 한림으로. 그러니까 한림도 여기가 여기 금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이쪽 금방 아니야. 그러니까. 가든 파이브 많이 가죠. 가든 파이브, 가든 파이브. 거의 아울렛으로. 사리 팔자 시집이도 가고. 가든 파이브. 와, 이렇게 통하는구나. 자, 본격적으로 코너 속의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더 보이즈에게 로 노래 배우기. 맞다는 거예요. 아, 네, 이 통 감성 아니겠습니까? 아, 한 소절 한 소절 뜯어보면서 음은 정확한지, 필링은 살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평가를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shocking raw. 본인만의 감성은 좋은데 힘이 조금 더 빼면 좋죠. Yeah, shocking raw. 아, 안 살아요. Yeah, shocking raw. 이게 더 울부짖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항상 이게 제가 지금 옆에서 듣고 하는데 되게 속이 비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만 소리 나오고 여기서는 안 비어 있는 소리가 나네요. 나 흉성 출신인데. 흉성 출신. Yeah, shocking raw. 아니 이렇게 하면은 이거 미미미 지금 4화라고요? 6화쯤에서 끝나요. 왜냐하면 목을 이렇게 쓰면은 성대결절. 배 애가 한번 해보실래요? Yeah, shocking raw. 신기하네. 배는 또 힘이 들어가 있네. 처음 보는 창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Yeah, shocking raw. 근데 목이 확실히 좀 타들어가긴 해요. 벌써 벌써 담배 다 깨핀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이게 첫 가사부터. 그럼 가보겠습니다. Don't call me like that. 아기란 걸 누가 정해. 오, 은 이거 너 애추 다 맞으셨어요. 인정은 좋네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아쉬운 게 저도 이제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Don't call me like that 할 때 that이라고 하는 걸 전 싫어해요. 그러니까 Don't call me like that, that 이렇게 해서 딱 이게 들어가야지 느낌을 살리는 게 네. Don't call me like that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전 네네 욕망을 멈추지도 못한 욕망을 자 욕망이 가득해 보이긴 하네요. 아니 욕망을 욕망 망 음이 어떻게 죄송합니다. 아니 야 잠깐만 나 망했어. 나 이거 진짜 방구석 노래인가 봐. 욕망을 멈추지도 못한 욕망을 멈추지도 못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존재란. 어 박자는 좋았어요. 이제. 박자는 기가 막혀. 어, 그 박자는 진짜 박자는 진짜 좋아요. 어, 박자.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박자 진짜 잘하고 가능성 있잖아요. 가능성 있는데 음정 때문에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쾌한 골짜기가 자꾸 생기는 거야. 어 너무 잘한다. 근데 넘어가면 돼. 같이 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보이지. 네 이래서 사람들이 자꾸 찾는 이유가 예? 이게 모르겠으니까. 어 이 잘하는 거 같은데. 아 예. 근데 들으면은 네. 또 막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진 않아. 아, 이런 게 자꾸 매력 사람을 끌어가게. 어, 다음이 또 궁금해. 목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네. 목욕탕 보컬, 목욕탕 그러니까. 목욕 보컬이야. 목포예요. 네. 목포. 일단 넘어갈까요? 거침이 없던 본능 신내 분노를 샀어. 어. 잠재울 수 없는 것 원해온 건 sorrow. 그러니까 이런 박자. 박자감은 있으니까 음색이라든가 음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노력을 하면 가능은 하다. 가능하다. 난 진짜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음역대도 높으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음역대가 막 소프라노네요. 하이톤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한 명 남아요? 더 보이세요? 옆에서 좀 해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아 이게 근데 저는 일단 가성으로 들어서 타락한 천사라 불리운 이름과 호 불리운 이름과 호 비웃은 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왜냐면 너 실 너 실례요. 아 진짜 열심히 하고 되게 잘 듣고 있어요. 어, 열심히 하고 실례요. 사과드려. 아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낙원을 등진 채 이제야 내가 자유로워졌어. 그러니까 되게 노래를 약간 이렇게 본인 멋대로 되리라 자유로워졌어 어 하고 딱 쳐주는 부분인데. 자유로워졌어 하고 그냥 노래 끝내버리는 아, 그냥 빨리 퇴근하고 싶으신 거 같아요. 1절 끝내는 거죠. 끝내는 거야 그냥. 너무 자유로워. 아 너무 자유롭다 오히려? 네. 이제 자유로워졌어! 아니 그거는 어, 너 왜 화냈는데요? 이제야 내가 자유로워졌어 아! 자유로워졌어 그죠 아, 짜짜짜라라짜 내게 오리라 예 오 저도 이제 저의 원곡을 까먹었어요 이제 너무 근데 이게 너무 편곡을 하셔가지고 능력이 있어 노래 뺏는 능력이 있어 아 노래 너무 뺐어요. 너무 마음대로 바꿔놓으셔가지고 저희 좀 걱정되는 뭐였지? 게 그래서 이제 더비분들이 저희 어, 원곡을 네.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미미미누님의 노래를 계속 들을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솔직히 와, 말해서 네. 어쨌든가 이거는 저희 11명이 부른 거잖아요 이 한 곡을 근데 혼자서 이만큼 다 소화하셨다는 그러니까. 거 그건 대단한, 대단한 겁니다 진짜로 저도 저 더보이즈 노래를 노래방 오면 안 하거든요 안 해 안 해 혼자서 절대 힘들어.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이것이 현 아이돌 시장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씨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노래방에서 본인도 완곡을 못하는데 더비분들께 불러보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미가 세 개 붙은 이유를 알겠어요 뭔데요? 원래 민으로 정하시려다가 니 하시다가 미미미미누 뭔가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그렇게 해버린 느낌? 그러니까 살짝 급발진한다고 근데 형님 뭐요? 저랑 형이 잘 맞아요 뭐요? 저도 더보이는데 급발진 출시 역시 희망이었어 진짜 이 노래 인기인가요? 두 번째 코너 가사 해체 분석기 와우 원곡자에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는 2절까지 가요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신 있으십니까? 네 그럼 또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저희 곡이니까요 오... 자 갑니다 1절부터 처음에 Yeah, shocking raw 그 빨진이에요 시작부터 뭐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뭡니까? 뭐 저희 누가 강아지 키워요? 얘가 개소리를 잘 내요 개소리 좀 잘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에릭 씨가 한 소리네요? 생각한 건 아니고 이제 네. 주현이 아파트 지금 개인적으로 에릭 예. 했더라면 더 잘 살리지 않았나 싶긴 해요 급발진 네. 대명사 급발진 그러니까 급발진 담당이니까 네. 주현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어떻게 했냐면 네. 맨 처음에 Yeah, shock, raw 이렇게 했다면 맞아요 제가 했다면 이제 네.
야 자기 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아, 그냥 가사 뜻을 그대로. 그렇죠. 이 급발진 해버리면 이제 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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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불쾌하죠. 그냥 불쾌하면서 뭐야 골짜기 잘하네. 골짜기에 손잡고 가자. 그렇죠. 이거예요. 뭐 그렇죠. 그거예요. 현우 씨가 말한 걸로. 관심을 일단은 이게 주의를 끌어. 그렇게 노래를 시작해야지 네네. 노래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일단하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급발진으로 시작한 노래다. 여기까지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중으로 위한 급발진. 네. 자 갑니다. Don't call me like that. 그딴 식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제 선우 파트입니다. 선우 씨. 그러니까 대신 뭘 가리켜요? 이 전 앨범의 제 파트 가사가 They call me little bad 이라는 Really? Okay. 네. 그렇게 이어가요? Bad, bad이 있어요. 네. 이제 이 다음 앨범인 여기서 이제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Don't call me like that. 그러니까 나는 나쁜 소년이었는데 네네. 근데 뭐 어쩌라고 네네. 이런 감정 좀 건방지네요. 네. 그리고 사실 악이란 걸 누가 정해가 원래 가사가 악이에요. 악이. 악이란 걸 누가 정해요? Baby? Baby. 그러면 현재 어떻게 보면 만나이 정책도 좀 비판하시는 거네요. 악이라도 누가 악이냐? 그쵸? 몇 살부터? 어떻게 보면 네네. 갑자기 만나이 정책이 들어가면서 원래 30살인데 29세라고 꿋꿋이 말씀하시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야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풍자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비판하는 네네. 그런 가사인 거죠. 통상의 어떤 관념, 네, 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붕괴시키고자 하는 맞아요. 급발진하고 연결된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욕망까지 멈추지도 못했다. 내가 원하면 다 얻으러 다녔고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야망도 있고 욕망도 있고 제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려는 한 소년의 시도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까지는 사랑 노래로 안 가져가네요. 그렇죠? 네. 대국적인 노래다 이거예요. 네. 묶인 감금됐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범법자는 맞다. 이거 인정하세요. 맞아요. 선우 씨 범법자예요. 저는 범법자예요. 네. 그러니까 자유 갈고 했어요. 그래서 갈고 했죠. 어떤 갇혀 있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그렇고 물리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Like animal, I'm a getcha. 나가서도 이제 너 두고 봐라. 약간 이런 느낌. I'm a getcha. 아, 두고 봐라. 절망. 사랑 노래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랑 노래로 이제 공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완전하게 행복한 사랑을 원한다.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많이 지쳤어?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고 자유를 감금당했으니까 네, 네. 사람이 현실적이게 될 수 없고 이상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약간 쉽게 말해서 아담과 이브 아세요? 네, 아담과 이브. 그러니까 뭐 먹지 못할 그런 사과를 이제 네. 먹은 거죠. 먹으려고 지금 네,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건 현실보다 어떻게 신화 속으로도 맞아,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굉장히 고차원적인 곡입니다. 네, 되게 깊은 곡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어떻게 보면 연인 간의 사랑으로 치부될 수 없는 더 큰 세계관이 있다라는 거고 거침이 없던 본능 신의 여기서 이제 나오게 이제 사과를 먹은 거죠. 금기된 사랑을 갈구해서 네. 신이 화났네요. 그렇죠.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화났죠. 네. 네. 잠재울 수 없는 것 원해온 것 It's a row. Row. 이게 어떻게 굉장히 투박하잖아. 단순히 인간으로 해석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인간이었다가 짐승도 됐다가 약간 그 트와일라이트 감성. 그렇죠. 이런 것들을 형상화했다. 이게 진짜 확실히 네. 고대는 좀 다르네요. 이 해석하는 게 네. 되게 예, 이 한 단계를 또 뛰어넘어서 이 세계관을 볼 줄 아시네. 저희 시간 되시면 감사해요. 저희 시간 되시면 회사 와가지고 저희 멤버들 가사 해석 한 번만 해주세요. 이번 신곡. 그래야 또 무대를 더 집중하고 또 이제 가사를 이거 진짜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면 사실 이번 저희 컴백하는 곡이 진짜 어려워요. 저는 무페이로도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건 그러니까 나중에 내년에 내는 거 피처링 정도. 아 피처링을 또 해야 돼요? 피처링. 아니 그런 거기까지 가야 봐야지 우리가. 피처링. 그러니까 다른 가수. 일단 다른 분으로 구해볼게요. 일단. 자 다음 그 누가 감히 아니라고 해. 아, 타락한 천사. 네 여기서 이제 저희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저희 존재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요. 이 전 앨범과 살짝 연결이 돼요. 네. 또 연결이 되는구나. 세계관이 노래 이제 위스퍼라고 위스퍼 이제 천사께서 비했어요. 위스퍼에서 이제 사랑의 속삭임을 듣고 금기돼 있는 걸 이렇게 상상하다가 워에서 이제 바로 다음 앨범 워에서 여기서 완전 터진 거구나. 터진 거예요. 저희...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천사 오케이 고금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자 따따따랄라따 이거 뭐예요? 따따따라. 근데 그거 저도 네. 뭔지 모르겠어요. 따가 따라고요. 예. 사과를 따. 따따따라라따. 사과다. 사과다였구나. 그 어떤 금기의 사과. 대상들이 내게 오리라. 그렇죠.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절까지가 더 중요해요. I'm about to leave life, keeping you by your side now. 잠깐만. 누구 옆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정체를 이제 밝혀주시죠, 에릭 씨.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그 욕망 드러내요. 이제 아마랄라인데. 네. 최초다. 아 정말 최초다.
김더비입니다. 김더비. 김더비. 더비. 김더비 사랑해. 김더비. 어왜왜 더비. 그래요. 네. 바로 그거예요. 더비. 예. 그 벌로 추락해 버려. 와, 벌 받았다. 아. 그러니까 이 금기된 사랑은 사랑하면 벌 받는 거네. 맞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있어도 주저되는 거고 하고 있어도 제도권에서 벗어난 거죠. 맞아요. 아, 뒤돌아보리유? 여기서 네. 음을 두 개를 쌓잖아요. 어, 맞아요. 상현 씨가 로우로 가고. 잘하시네요. 응, 하이 한 분 있고. 와, 이거 이건 진짜 응. 깜짝 놀랐다. 없을 테니까. 아, 상현이 형 걸 따셨네. 아, 그쵸. 아니, 둘이 같이 한번 이따 해주세요. 어, 네. 한번 해볼까요? 뒤돌아 for you 없을 테니까. 눈이랑 입이 굉장히 크시네요. Bring it up. 일어나. 네. Make it up. 깨버려. Match the pair. 금기된 사랑 이루어진 거예요? 된 거. 이게 억지로 해가지고 이제 난 거죠. 이제 된 거야? 네. 천사의 만남입니다. 타락한 천사라. 불리운 누군가 드디어 내가 자유로워졌어. 내 것 되리라. 내게 오리라. 이건 괜찮죠, 선우 씨? 난 선우 씨 인정 받고 싶네. 이거 뭐가 괜찮? 그러니까 인정 조금. 선우 씨. 아, 이게 주어를 말씀이시죠? 많이 박하시네. 자, 이렇게 해서 가사 완성. The Boys Roll. 어떻게 보면은 이 타락한 천사의 이기적인 울부짐이었다. 네. 아직까지 우리가 그 대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늘 최초 공개 김자비. 좋습니다. 자, 아, 그래서 신곡이 나온다고요? 네. 아, 네네. 야, The Boys Fantasy Part 1 작년 8월이었죠? Part 2 작년 11월이었어요. 네. 아, 올해 오. 이어가야죠, 세계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아이돌분들한테. 그래서 소개를 그러면은? 들어봐야죠. 네. 3월 18일에 파타지의 마지막 제 파트인 파트 3 러브레터 앨범으로 제가 컴백을 하는데 총 곡은 3개고 타이틀곡 넥터. 넥터? Yeah. N-E-C-T-A-R. 넥터? 뭐, 넥터. 뭐지? 넥터? 무슨 의미지? 그것도 모르세요? 한국 사람이야. 아니야, 자. 꽃은 행성 중에 하나인가? 꽃에 그 꿀을 가지고 있는 아, 그거를. 넥터 맞아. 그냥 노래는 진짜 좋아요. 약간 이지 클리닝. 이지 클리닝. 청소방이에요? 썬데이 스테이트. 이지 클리닝. 당연 썬데이 스테이트. 이지 클리닝. 정말 한 소절이야 정말 우리가. 요청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거의 별로 나이나? 포스트 코러스? So sweet like nectar. Give it to me like that, that. So sweet like nectar. 근데 저는 이 노래 나오면 분명 이거 부르시면은 진짜 근데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곡 자체가 그런 포인트고 자, 이 떨어지는 그 아,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상을 해버리시네. 나오자마자 부르겠습니다. 나오자마자 꼭 불러서 당연히 이거. 방송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 당연히 하죠. 약속. 아, 나오자마자 꼭 찾아볼 거예요. 아, 예린 씨 꼭 댓글 달아요. 인스타로 보면 이제 인스타로 아, 좋아요 하나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할 것 같은데. 오케이. 서스 뭐라고요? So sweet like nectar. So sweet like nectar. 네, 근데 이게 nectar보다는 네. So sweet like nectar. 아. So sweet like So sweet like nectar. 그쵸. 아 근데 방금 약속했던 거 없었던 걸로. Yeah. 어 오이. 그래. 네. Yeah. The boys. 아시죠? 와. Yeah. Shock roll. 욕망 망 음이 어떻게 쏜다? 나 망했어. 나 이거 진짜 방구석 노래인가 봐. 따따짜랄랐다. 이거 뭐예요? 따따짜랄랐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더 보이즈 롤이었습니다. 안녕.